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차전 장민수입니다. 저희 영화 이영희의 배우님과 유경배우님과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진정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찍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에 저희 영화가 일단 몰입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감동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그 쉬운 겨울에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을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경대학교를 맡은 배우진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 주말에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에 같이 안 계시지만 정말 멋진 배우들과 디렉션적인 스태프들과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가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는 뜻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희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영화가 팝콘 같은 드라마, 또 사이다 같은 영화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사회의 경적을 올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영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잘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팝콘도 드시고 이렇게 좀 좋은 보약 같은 영화도 보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셔서 더 많이 있어보이 나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좋은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몰입감이 있다는 표현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게 팝콘 같은 편하게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팝콘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해요. 제가 감기 팝콘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여운이 긴 그런 우리 나를 찾을 것 같은 영화도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후기 남겨주셔서 한국 영화에 큰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고 나서는 SNS 주변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께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